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입니다. 이번에 꿈의 근육이라는 에세이집을 냈습니다. 네, 저는 평소에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처음으로 에세이집을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. 사실 같이 에세이집을 쓰게 된 고정순 작가님과 함께 편지 형태로 서로 글을 주고받다가 나오게 된 에세이집인데요. 평소에 하던 생각이나 제가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림책으로만 저를 접하셨던 분들은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, 아니면은 제가 저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에세이집 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첫 에세이집이라 굉장히 힘들었어요. 에세이를 써본 적도 없고, 물론 평소에 일기 같은 형태로 제 생각들을 남기긴 했지만 책으로 에세이집이 나오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많이 힘들었습니다. 게다가 일주일에 한 편씩 메일링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연재를 한다라는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요. 그래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지금은 뭔가 좀 후련한 기분도 들고 제가 저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꿈의 근육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에세이 중에 한 편이기도 해요. 저는 평소에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왜 그림책 작가가 되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. 어느 분이 이제 생각할 때는 건축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. 전혀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니까요. 하지만 저는 그게 다 제 꿈을 길러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요. 그걸 꿈의 근육이라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자기가 지금 꿈꾸는 게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조금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일과 내 꿈을 향해서 다른 일을 또 쫓아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과정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다 그 꿈을 향해서 연습하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꿈의 근육을 길러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진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나이가 청소년이죠. 청소년 때죠. 중학생, 고등학생 때 앞으로 나는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지는 때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. 작가님은 왜 지금의 일을 하게 됐어요? 왜 지금의 꿈이 자신의 꿈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?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저는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해줘요. 이 책 안에도 들어있는데요. 저는 27살 때 제 꿈이 한번 크게 이제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는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꿈이 바뀌는 것도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7살 때 나는 꿈이 한번 방향이 바뀌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 앞으로 살면서 꿈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방향의 전환에 늦은 때라는 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. 저도 27살 때 꿈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꿈의 방향이 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라는 말을 했어요. 지금부터 그림 그려서 어떡할래? 시작하는 사람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고 일찍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다 너무 늦은 나이에 무리한 도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꿈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의 저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청소년들에게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글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때나 자신의 꿈을 쫓아가고 자신의 꿈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. 사실 우리 인생이나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이후에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.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저한테 꿈이 어떤 거였는지, 그리고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책을 쓰면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거든요. 저한테는 꿈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,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제 꿈이었고 저는 그 꿈 자체가 제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
꿈은 어떤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모이다 보면 그 꿈의 모양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과정 전체가 다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쓰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대목을 읽어 드릴 건데요. 앞에서 계속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의 제목도 그렇고 이 책 전체가 꿈에 대한 내용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책 내용 안에 있는 달에 대한 글을 읽어 드릴게요. 재밌는 생각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1969년은 달에게 아주 위험한 해였어요. 하지만 닐 암스트롱도 버즈 올드린도 결국 달을 파괴하진 못했어요. 아무도 달토끼를 찾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신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일찍 떠나버린 탓이에요. 가장 오래 머무른 아폴로 17호도 달 시간으로는 새벽에 도착해 아침이 오기 전에 떠나버렸거든요. 지구인은 달에서 나흘을 머물렀지만 달의 생명들에겐 새벽에 찾아와서 미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훌쩍 가버린 이상한 손님이었어요. 달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날 때까지 지구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. 1969년의 인류는 엄밀히 따지자면 겨우 47분만 달을 봤을 뿐이죠. 제가 그 여름밤 아무리 폭죽을 쏘아도 달이 터지지 않았듯 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좀 더듬더듬한 것 같아요.